진심어리게 사죄 드리겠습니다. 많이 거짓이 있어요. 무슨 걸 가지고 전략하고 저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. 유스홀딩스 보유, 그 다음에 비공시 자산, 급여 수익 뭐 330억 이렇게 최은영 증인의 일가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략 한 1800억 정도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쯤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?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? 약 1000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1000억 정도요? 네. 1000억에 그러니까 10%를 어쨌든 최은영 증인 일가가 추론한 게 100억이니까 한 10% 정도 추론한 거네요. 제 개인 재산의 3분의 1을 출연했습니다. 제가 판단할 때는 100억 가지고는 전혀 국민들이 공감대 형성하지 못할 것 같아요. 사죄를 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? 더 이상은 유스홀딩스 경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내 재산의 10%밖에, 내 일가의 10%밖에 못 내겠다. 그게 그런, 책임을 다했다.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비쳤다면 사죄드립니다. 사죄의 방식은 진심어리게 하셔야 됩니다. 진심어리게 사죄드리겠습니다. 야, 우리 경기를 구축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피눈물이 닦여집니까? 그렇게 하신다고